자, 유형 8번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찾았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의 합은 곱셈 공식 활용하셔야죠. 곱셈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그다음 뭐지? 플러스 3알파 베타 감마야. 자, 그러면은 갖다 대입할 수 있는 거 찾았잖아. 얘가 2야.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1이야. 여기가. 다음 얘는 마이너스 2지? 그럼 이제 얘를 찾아야지. 그럼 또 곱셈 공식 써야지. 얘는 어디서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서 빼면 되지. 두 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지. 얘가 얼마야? 얼마? 2의 제곱, 그치? 2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 2의 제곱 4 더하기 2, 6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6이라고 나왔어. 가봐, 완성되죠? 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자, 그러니까 위에 거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암기만 하란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자, 681번 봐봐. 거기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 자, 이거를 그냥 전개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입하면 똥멍청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봐봐 681번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론 보여?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냅두고 감마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준식이 3 마이너스 감마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를 전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잠깐 더잘 봐. 근데 더 똑똑하게 풀면 자 이렇게 풀면 뭐 그냥 쏘쏘 똥멍청인 이거 전개 그냥 이렇게 바꿔서 풀면 뭐 쏘쏘 좀 괜찮은 거.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풀자. 잘 봐. 이거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많이 본 형태 아니니? 위에 있는 681번에 있는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면은 자 준식은 인수분해가 되면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이식 되는 거지. 결론 이 값은 준식에 3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안 쓰고선도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거기 아래에다가 그것만 쓰고 요것만 쓰고 넘어가자. 요것만 쓰고 넘어가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저것만 쓰고 넘어가자. 이거 노란색 거 아래 거만 쓰고 넘어가자.
682번 보자. 자, 거기서 보자.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 방정식의 색은 x가 알파, 베타, 감마래. 근데 거기에 있는 세 근의 합이 11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고,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f의 2x-7은 0의 세 근의 합을 찾으래. 그럼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찾아야 돼. 그럼 이 방정식의 세 근은 어떻게 되니? 동현아, 2알파, 자, 봐. f알파가 0이지, 지금. 알파 베타가 0이고 f 감마가 0이지. 그러면 2알파-7이 되면 되니? 얘 근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함정을 던지고 있는 거지, 내가. F의 괄호가 뭐가 돼야 돼? 그게 알파가 돼야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한다. 잘 봐. F 알파가 0이 힌트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괄호 아니. 여기 있는 요거 괄호 아니. 얘가 알파가 돼야지. 그래야지 0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2x-7이 알파가 되게끔 x는 누가 되면 돼? 알파 플러스 7 나누기 2가 되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세 근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베타 플러스 7, 2분의 감마 플러스 7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을 찾으랬거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얘니까 얘네들의 합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2분의 분수끼리 싹다 더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1. 근데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문제에서 1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2여서 16이라고 정답이 나오지. 정리하세요.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애들은 다 뭐라고 놓고 푼지 알아? 2알파 마이너스 7 이렇게 놓고 풀어버려. 진짜 되게 많아 그렇게 푸는 애들. 동현아, 너 교과서 풀면서 이거 참고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고 있지? 내가 너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나갈 순 없으니까. 끝까지 안 나갔어, 저번 시간에. 일요일날 끝까지 마무리 지어버릴 거야. 넘어갈게. 응? 잘 봐봐. 앞에 보세요. 개념입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A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더하기 C는 0이 되는 거 맞지? 알파 집어넣으면 0 돼야 될거 아니야, 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봐봐. 여기서부터 잘 봐봐. 그러면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은 누구일까? 라는 거야. 봐봐. 어떻게 됐어? 차수가 뒤집어졌지, 전부 다. 싹다 뒤집어졌지. 차수가 이렇게 싹다 뒤집어지면은 얘의 근은 누가 되는 거냐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감마분의 1이 이 방정식의 근이 돼. 왜 그런지 잘 봐봐. 정말 얘가 근이 되는 게 맞나?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봤어. 그럼 대입을 했더니 뭐가 돼요? C 알파 제곱분의 1 B 알파분의 1, a는 0 이렇게 되지. 전체 싹다 알파 제곱 곱해버렸다?
전체 싹다 알파 제곱을 곱해버리니까 식이 어떻게 돼? C 더하기 B알파 더하기 A알파 제곱이 돼버렸지. 성립하는 거 맞는데. 됐지? 다시 얘기한다. 차수가 뒤집어지면 개수가 뒤집어지는 거야. 자, 686번 보자. 686번 보자. 2차든 3차든 4차든 다 돼. 차수가 뒤집어지면 그는 역수가 되는 거야. 686번 봐봐. 3x 제곱 ax 1은 0. 얘의 근이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래. 근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는 0 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래. 근이 어떻게 됐어? 뒤집어졌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1 있지. 1이 누구여야 돼? 얘인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있지. 그게 누구야? A. B가 누구야? 3이라는 얘기잖아. 차수가 뒤집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근이 뒤집어진 거라고. 따라서 한 방에 찾죠.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 되는 거야. 이해갔니? 이거 필기하지 마. 지금 필기할 거 없어. 이 과정은 85번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86번 문제입니다. 과제하면서 영상 틀어놓고 과제하든 해. 넘어갈게. 689번으로 넘어갈게.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는 너희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전에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래.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래. 그럼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지? 무리수 켤레근이 성립해.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야.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뭐도 성립하냐면 허수켤레근도 성립해.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근이 돼 버리게 돼. 즉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게 돼. 근데 만약에 모든 개수가 만약에 실수래. 실수라면은 무리수 켤레근 성립하지 않고요. 뭐만 성립하냐면 허수켤레근만 성립해요. 허수켤레근. 알겠지? 자, 문제 볼게. 689번이야. 689번에서 보시면 개수가 실수인 x에 대한 3차 개수가 실수래. 그러면 뭐가 성립해? 허수켤레근이 성립해야 돼.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8은 0. 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 i래. 됐니? 허수가 얘의 근이래. 근데 개수가 전부 다? 문제에서 실수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가 근이면 모두 근이어야 돼?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 되어야 돼. 왜? 켤레근이 성립해야 되니까. 근데 근이 3차 방정식이잖아. 근몇 개? 3개. 근이 3개여야 되는데. 그럼 요 놈만 찾으면은 알파만 찾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랑 b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알파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8에서 찾는 거야. 자, 모든 근의 곱씨 8이거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그럼 8은 누가 되어야 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야. 근데 선생님이 켤레 관계에 있는 두 수의 곱은 자주 나오니까 내가 암기하라고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계산하는 거. 앞에 거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야. 그래서 1 더하기 3이 돼서 4 곱하기 알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그래서 다른 한 근인 알파를 찾았네. 2라고 찾았어. 그러면 이제 동현아,
세근의 합은 뭐니? 여기서 세근의 합 얼마야? 여기서? 아니, 대답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딱 말을 해줘, 나한테. 찾아서 가르쳐 달라고. 세근의 합은? 그렇지, 그걸 말하라는 얘기였는데. 뭐 제곱, 세근, 세제곱에 어쩌고.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아, 뭐야? 마이너스 A라고 그랬니? 나한테 3이라고 그랬니? 어, A. 미안. 내가 세제곱하고 뇌가 왜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A가 세근의 합이야. 셋이 더해. 더하면 되잖아. 이거 2니까. 셋이 더해. 4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야. 잘 나온다, 이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기출이라고 써놔. 다시. 두 개씩의 합을 찾아보자. 동현아, 두 개씩의 합은 얼마?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오래 걸리냐? 야. 자, 그럼 두 개씩 하라고. 곱했네? 4. 다음. 이게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2에 1마이너스 루트 3i랑 2에 1 플러스 루트 3i를 할 거거든. 근데 허수 부분이 없어지거든. 전개하면 2 나오고 2 나오고 4 나오니까 8이네. 그래서 B는 8이야. 빠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완성시키세요. 자, 693번 눈으로 보세요. 개수가 실수인 3차식. 그러면 눈치채야지. 자, 논리적인 거야, 수학은. 눈치채야지. 개수가 실수래. 어? 혈액은 성립하겠네. 다음. 단서가 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애들 보고 얘기하거든. 수학은 범인 찾는 거야. 단서가 나왔네. 혈액은. 가. fx는 x-4로 나눠 떨어진다. 가. 어? 여기서 나오는 힌트. 인수정리. 옆에다 써놔. 인수정리. 인수정리에 의해서 F4는 0이 돼. 인수정리는 그거거든. X-4가 인수래. 그럼 4 집어넣으면 0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나. FX는 0의 한 근이 2i야. 어? 어? 근데 2i가 근이면 아까 얘기했지. 혈액은. 그럼 뭐도 근? 마이너스 2i도 근이야. 그럼 벌써 뭘 찾았어? 세근 다 찾았잖아. 왜? F4가 0이었잖아. 4, 2i, 마이너스 2i. 세근 다 찾았다. 그러면 F의 2x는 0에 세근 다 찾을 수 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695번이에요. 됐나요? 앞에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켤레근은 모든 다항방 정식에서 다 성립하게 돼. 그러니까 2차 방 정식이든 3차 방 정식이든 4차 방 정식이든 5차 방 정식이든 다 성립한단 말이야. 자, 695번에서 보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얘의 한 근이 2 플러스 i래.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원래는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돼요. 상관없어요. 잘 보세요. 그럼 선생님, 근과 계수의 관계 안 쓰기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문제에서 밑줄 치자. 실수 AB. 지금 AB가 지금 실수란 말이야. 그러면 계수가 지금 1이랑 A랑 B랑 4랑 마이너스 5니까 개수가 전부 다 실수가 돼버려서 혈액근이 성립하니까 얘랑 2-i가 근이야. 지금 두개 찾았어. 근데 몇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지. 근이 몇 개야? 4개야. 근데 4개인데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찾나요? 못 찾아. 지금 이렇게는. 그래서 근과계수관계 못 쓰니까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두근으로 하는. 얘 어차피 4차 방정식이면, 4차식이면 2차 곱하기 2차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면 요 2차 식의 두근이 얘네 둘이란 말이야. 그걸 찾으라고. 찾자. 얘가 두근인 2차 방정식은 원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 얘기했어서 두근할 때 2차식 세우는 2차 방정식 세우는 그거 니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다. 두근할 때 2차 방정식 세우는 거 이게 그냥 서울특용 문제로 나와버렸어. 그냥 되게 쉽다. 잘 봐. 그다음 어떻게 알고 있어? x제곱 마이너스 합 더하기 곱. 됐지? 근데 얘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지. 그럼 얘도 최고차항 계수 1, 얘도 최고차항의 계수 1. 됐니? 2차식 하나 찾았고 뒤에 2차식이 하나 더 나와야 돼. 그런데 야, 얘가 x4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5잖아. 여기 상수항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1차항. 그러면 1차 항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은 뭐 아무거나 둡시다. px라고 둡시다. 그럼 px라고 두고선 그냥 1차 항을 찾자. 왜? 마이너스 5 써먹었거든? 4 써먹으려는 거야. 그래서 계수했을 때 암산으로서 5px랑 4x가 나오고요. 그게 1차 항입니다. 걔가 지금 뭐 나와야 돼? 4x 나와야 돼. 그래서 p는 0이야. 그럼 p가 0이니까 지워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야? 1이랑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됐니? 근데 뭐 그거는 구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거를 전개하시면 AB가 나오겠지요. 완성시키세요. 자, 우리가 지금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을 때이 오메가의 특징에 대해서 뽑는 거야. 암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너가 터득해야 되는 거고. 암기해. 자, 봐봐. 얘한 허근이 오메가래.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 왜? x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x는 1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가 나와. 그러면은 오메가는 어디에서의 근이야? 여기서의 근이 오메가지. 됐어? 자, 그럼 이제 특징을 정리해 나가 볼 건데. 자, 오메가가 근이면은 근데 계수가 전부 다 1, 1, 1 계수가 전부 다 실수, 유리수야. 그렇기 때문에 켤레근이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빠도 근이 돼. 정리하자. 특징. 첫 번째. 오메가가 저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갖다가 집어 넣어버려도 돼.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두 번째 특징. 다음. 오메가는 여기서의 근이거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돼. 세 번째 특징.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야. 네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1이야. 그래서 그럼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네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오메가 7제곱 플러스 오메가 8제곱 얼마일까 이건데 잘 봐봐.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얼마냐면 1이거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 얘는 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 다시 얘는 1. 그럼 거기다 오메가 곱한 거니까 오메가 제곱. 야,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세개 합하면 0이거든. 잘라서 0, 잘라서 0, 잘라서 0. 그래서 0이야.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야. 됐니? 98번 보자. 698번. 시험 문제 나옵니다.
휴먼이 나옵니다. 기억.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다. 보세요. 보세요. 그거 지금 얘거든요. 그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 기억. 맞습니다. 니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를 맞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맞습니다. D급까지 다 맞았어. 리을은? 리을은? 잘 봐.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서 이거 두개 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보자. 됐어? 오메가 바만 남기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 둘이 어때? 같아. 그래서 리을 참. 됐니? 미음. 잘 봐봐. 여기서 보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는 거야. 오메가는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거든요. 그럼 오메가로 나누니까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오메가 바 또한 여기에서의 근이니까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 또한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지, 미음. 정답 5번. 다섯 개. 써놓고 해. 왜? 왜안 돼?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잘 봐. 701번 봐봐. 701번 봐봐. 701번 봐봐. 701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 그럼 알파는 베타는 그럼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 되는 거 맞고 베타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 되는 거지. 자, 701번에서의 괄호를 싹다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알파끼리 묶으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10제곱까지지. 더하기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베타 10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잘 봐. 여기에서 이거 잘 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도 돼. 알파는 지금 0이 아니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거든. 알파 마이너스를 양변에다가 갖다 곱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알파의 세제곱은 1이 돼. 그럼 얘가 뭐야? 1이야. 그럼 1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래서 0이야. 세 개씩 0이 나와. 근데 이거 항이 총몇 개냐? 항을 봐야 되는 거야. 차수 보지 마. 항이 총 10개거든? 9개까지 0 나와. 그러면 얘만 남겠지? 얘도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0이 나오고 얘만 남을 거야. 따라서 문제에선 알파의 10제곱 더하기 베타의 10제곱만 남게 되는 거야. 근데 알파 9제곱이 1이거든. 왜? 알파 3제곱이 1이니까. 알파 9제곱도 1이니까 얘는 알파와 같을 거고 얘는 베타랑 같을 거고 그러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자, 암기 하나 하자. 암기 하나 하자. 우리가 지금부터 암기해야 되는 건, 자,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숫자는 복소수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1 풀, 1 마이너스 루트 3i.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지금 부호만 싹싹싹싹싹싹 바꿔가고 있어. 근데 이거 다 어쨌든 다 어떤 i인지 어떤 수인지 얘이 수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 잘 봐. 내가 이 수를
만약에 Z라고 했어. 그럼 요것을 내가 변형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줄게. 양변에 2를 갖다 곱하면 2Z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i. 마이너스를 넘기면 2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 양변 제곱하면 4Z 제곱 4Z 더하기 1은 이거 제곱하면 마 3. i 제곱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1. 제곱할 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얘랑 계산돼서 4가 되고 전체 4로 나눠버리니까 z제곱 z 플러스 1은 0. 결론 얘는 어떤 i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야. 근데 잠깐만. 혈액은 성립하겠지. 누구도 얘랑 똑같은 아이가 나오냐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얘 또한 얘랑 똑같은 즉 얘의 근이 되는 거야. 왜? 아니야. 혈례 관계는 허수 부분의 모를 바꿔야 되잖아. 얘의 두근이라고. 얘랑 얘는 이제 다음 유형인 10 5번에 나오는 오메가야. 유형 15번의 아이야. 유형 15번의 아이야, 얘는. 자, 저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야. 근데 아무튼 708번 풀고 넘어갈게요. 708번이에요. 잘 보세요. 복소수 오메가.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알잖아. 얘잖아. 그치? 그럼 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거다라는 거 우리 여기서 거쳐갔으니까 알 거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예요? 오메가의 20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제곱이거든요. 근데 여기 잠깐. 얘다. 양변에 뭐 곱하니? 그렇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 여기가 플러스잖아. 여기 마이너스 1 이거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양변에다 곱하니까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서 오메가 18제곱이 얼마? 1이야.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야. 얘는 오메가 9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야. 근데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되었니? 다음 유형 15번 들어갈 거야. 응? 이거? 얘랑 얘는 실수 부분의 부호를 잠깐만. 뭐야? 나왜 이렇게 했냐? 미안. 얘랑 얘가 혈액은 관계니까 얘지. 나왜 얘한테 그랬니? 허수분의 뭐 바꾼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선. 유형 15번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과제야. 유형 15번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엔 유형 끝내버릴 거야. 일요일날. 됐어? 앞에 봐. 잘 봐.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면 이 오메가의 특징을 찾아보자. 그럼 선생님, 저기서도 오메가, 여기서도 오메가 둘다 똑같아. 아, 다른 거야. 우리가 방정식 세울 때 x를 관례적으로 써먹지. 방정식 세울 때. 그거랑 마찬가지야. 오메가는 그냥 허수라는 뜻을 그냥 써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야. 자, 아까랑 달라. 아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지금 여기가 플러스 1이야. 자,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러면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 했는데,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가 나오니까 알아야 된다. 여기서의 근이 뭐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렇지. 오메가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런데 개수가 전부 다 실수. 그러니까 뭐도 근이야? 오메가 빠도 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어떤 성질이냐면 오메가가 J의 근이니까 오메가를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아, 플러스 1은 0이야. 1 넘겨보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오메가는 또한 여기서의 근이기도 하거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야.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야. 됐니?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 712번 문제 보자. 기억.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래. 맞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맞습니다. 니은 참. 디귿은 요거 1 넘긴 거지. 그래서 디귿 참. 됐니? 야, 그러면 얘 또한 이러면은 오메가 바 켤레그 또한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0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리을 보시면은요, 틀렸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맞는 거지. 미음. 미음. 오메가 제곱은 넘기면 되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바는 냅두고 넘기면 되지? 1 마이너스 오메가거든? 그럼 얘랑 부호가 서로 반대지? 그럼 얘랑 같아지려면 오메가 제곱은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은 거지. 그래서 미음 참. 됐어? 미음 참이야. 다음. 뭐. 이거? 여기서 넘긴 거야. 됐지? 비읍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냐면 얘를 오메가로 전체 나눠버린다고. 그 오메가로 전체 나눠버리니까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0이지.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이지. 마찬가지로 오메가 빠 더하기 오메가 빠 분의 1 또한 1 나올 거야. 그래서 비읍 참이지. 누구만 틀렸어 지금? 리을만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이와 같이 풀어 나가서 이거 내가 지금 문제 오늘 과제 많이 안 냈는데 이거 적게 걸리는 시간 아니다 이거. 이거 니네들 오메가 이거 진짜 시험 문제 꼭 나올 거거든?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렇게 해서 내지만 문제량은 적지만 시간 오래 걸릴 거다 이거. 시간을 두고 열심히 풀어야 되는 유형들이야. 오늘 수업 여기까지.